네, 여기는 야산 습지에서 자생하는 미나리 군락지입니다. 몇 번 뜯어다가 전도 해 먹고, 무쳐도 먹고, 또 아구찜, 뭐, 탕할 때도 넣고 했는데, 아직도 엄청나게 실하죠? 공짜로 얻는 겁니다, 이거. 이게 마트에서 상당히 비쌉니다. 상당히 실하죠? 그런데 보면은 자, 이야, 연하고 아직도 향도 좋고 마트에서 사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엄청 좋네요. 이런 거 대구탕 할 때도 좋고요. 엄청 좋죠. 예, 아구찜 할 때도 좋고. 자, 오늘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, 여기 미나리 군락지에 쳐들어왔던 이름 모를 애가 제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딱 생기고서부터, 아, 이놈이구나. 알았습니다. 어디서 씨가 날라왔는지. 아,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폈는데, 어제 왔으면 이 꽃이 상당히 예뻤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살짝 색이 가긴 했는데, 자, 꽃입니다. 양귀비죠. 여기 이 부분이 십자로 까맣게 돼 있으면 그거는 아편을 얻는 양귀비고, 요거는 꽃을 보는 양귀비입니다. 아, 지금도 이쁘네요. 어저께가 아주 이뻤을 것 같아요. 근데, 아, 이렇게 바람이 불어? 여기 필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. 여기 한개체인데 필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자, 이 위에는 금낭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요. 금낭화 꽃하고 누가 더 예쁜지, 아, 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미나리 군락지의 불청객은 양귀비, 꽃 양귀비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 처음에 저기 미나리 군락지를 찍으면서, 여기 난리가 없는데? 이런, 아니, 생각을 못했어요. 그랬더니, 알고 보니까, 처음에, 나는 저게, 그건 줄 알았어요. 야산고비. 아, 미스를 했습니다. 실수를 했습니다. 자, 얘가 바로, 꽃양귀비입니다. 아주 예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, 미나리 군락지의 불청객은 꽃 양귀비. 자, 제가 심은 건 아닙니다. 참 잘 어울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